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 쪽에 있는 핫 이슈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두고 현재 ST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맞붙은 상황입니다. 뭐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먼저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은 영어로 이제 KDDX로 불리는데 그러니까 구축함이라고 하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함정, 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려면 이제 배 선체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공격을 하려면 미사일이나 대포를 이제 거기다 얹어야 되니까 네. 그런 기술들을 모두 우리 기술 국산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올해 하반기에 이제 상세 설계와 건조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할 예정인데 이게 한 척당 가격이 조가 넘습니다. 1조 와. 한 몇천억 원 정도 네. 되는 그런 규모인데 6척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2030년까지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한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구축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는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이 두 곳 업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의 경쟁이 엄청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업체만 제치면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조단위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서서 이 두 업체가 각각 한 번씩 관련 사업을 수주한 적이 있습니다. 개념 설계, 그러니까 이 전체 과정의 앞단에 속하는 개념 설계 사업을 한화 오션에서 수주했던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후단에 속하는 기본 설계 과정을 HD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두고 일단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현재 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럴만한 것이 사업의 규모가 정말 큽니다. 7조 원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두 기업에서는 일단 현재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직원들 간의 소송전도 있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앞단에 해당되는 개념 설계를 한화오션에서 수주한 바가 있고 뒤에 해당하는 기본 설계를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바가 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뒷단에 해당하는 그 기본 설계를 수주했던 HD 중공업 쪽에서 한화오션의 보고서를 빼돌렸다. 뭐 이런 이제 그 사실이 고발이 되고 네. 결국 그 불법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사 간에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지난해 11월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HD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한 10년 전이죠. 2014년에 지금은 한화오션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인 그 기업의 개념 설계도, KDDX 사업의 개념 설계도를 이제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에 유죄가 확정된 그런 사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화오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저쪽에서 빼돌려서 그 뒷단인 기본 설계 사업을 이제 수주했던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관련 그 기자 설명회 자리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HD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면서 이제 소송전이 붙게 된 거죠. 일단 뭐 아무래도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여러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기밀을 어쨌든 간에 빼돌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뭐 선정되는 데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쨌든 이 부분은 방위사업청이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따라서 앞으로 지금 또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도 그 소송의 결과나 진행 상황을 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 해당 기업의 실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고요.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에도 아마 악재든 호재든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이데일리 TV를 계속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관련 정보를 계속해서 또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기업을 가지고 있으신 주주분들은 아무래도 이 이슈에 좀 예민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 잘 체크하셔서 누가 수주를 따올 것인지 함께 체크하셨습니다.
체크를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적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뉴스일 것 같은데 하이브와 어도웨이 미니젠 대표 간의 갈등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잠잠해졌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법조계 쪽에서는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미니젠 어도 대표와 또 하이브 간의 갈등 이슈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의결권 행사 금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 심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이제 하이브와 미니진 대표가 지금 갈등을 빚고 있고 네. 어도어의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 지분을 이용해서 미니진 대표를 해임시키기를 원할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미니진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지분에서 조금 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를 못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거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다음 주 금요일 1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진행될 예정이면은 요 이슈가 어쨌든 간에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계속 살아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하이브 측에서 또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도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제 미니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침탈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감사를 했었고 그 감사 과정에서 미니진 대표가 이제 배임 증거를 우리가 맞아요.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미니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억울함을 또 호소했었고 그 민 대표의 기자회견은 상당히 또 아주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많이 회자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네, 그 진실은 또 계속 이제 살펴봐야 되겠고 법정에서 아마 가려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하이브 측에서는 일단은 뭐 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민 대표를 해임시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일단은 첫 번째에서는 민 대표가 그걸 거부를 했었는데 다시 이제 어도어에서 오늘 오전에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31일 그러니까 5월 31일에 임시주총을 개최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거기서 어도어의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가 이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렇죠. 이 여부가 중요한 관건인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이 아주 큰 변수가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또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법원이 과연 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겁니다.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를 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가 해임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이브가 원하는 그런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해서 사태를 매듭 짓는다는 것이 아마 하이브 측에 생각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법원에서 민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가처분을 인용해 준다면, 그러니까 금지, 행사 금지를 인용해 준다면 임시주총을 열어봤자, 또 이사회를 열어봤자 의결권 행사할 수 없으니까, 하이브가 행사할 수 없으니까 아마 해임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민 대표가 당분간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좀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별도로 이제 민 대표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이브 측에서 일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이제 고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수사 결과도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서울경찰청은 국민적 관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속도를 내서 수사하겠다라고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네, 일단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인용을 할 것이냐 그 여부에 따라서 아무래도 또 하이브의 주가라든지 투심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이슈인데 이번에는 골프 종목 관련된 이슈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일인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8일에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내 업체 중에는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골프존이 지난해 11월에 그 랜섬웨어 업체로부터 이제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랜섬웨어 공격 받았는데 이건 이제 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 데이터나 PC가 이제 암호화가 돼서 이거를 풀려면 해커한테 대가를 보상해야 이제 암호가 풀리는 네. 뭐 그런 종류의 공격입니다. 이렇게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그 해커가 골프존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유출했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건데 221만여 명의 뭐 서비스 이용자, 임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아이디 이런 것들이 유출됐고 일부 이용자 같은 경우는 뭐 주민등록번호와 또 계좌번호까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골프존 안에서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주가가 휘청하는 사건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또 골프존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해커의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골프존의 서버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 서버에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서 공유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 서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관리도 좀 소홀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그래서 좀 더 안전 조치를 충분하게 세밀하게 갖췄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해커가 쉽게 정보를 유출한 것이다라는 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례는 아마 다른 기업에게도 좀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난해 9월부터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첫 적용 사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과징금이 많이 부과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기존보다 지금도 잘 해왔겠지만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과징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사용하는 기업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개인정보가 잘 관리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또 구축하는 것도 기업으로서는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는 보안주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까지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